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 사실 이분을 처음 뵀을 때가 근 한 2년 전이죠. 그때 이제 막 환경 관련된 뭐 이런저런 이슈들 아마 그때 배였었던 아니야. 그때 저잖아. 네? 바이오. 바이오를 처음 뵀어. 상을 뒤엎어버린 그거 아니었어? 아, 그게 첫 방송이에요. 처음 아닌가? 아, 그래서 몰라. 난 그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뭐 바이오의 상을 뒤져. 네. 하여튼 오실 때마다 이슈가 되고 또 지난번 오셨을 때도 말 한마디 하셨다가 그냥 그 종목들이 난리가 나갖고 오늘은 저희가 특정 종목들은 뭐 하여튼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우리 저 위원님 다치실 수가 있어서. 아니 그 뭐 종목 얘기를 뭐 그래서 하는 데보다 쭉 산업을 이해하고 네.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즘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무척 바쁘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바빠요? 뭐 찾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종목들 때문에 네. 뭐 여기저기. 아니 근데 우리 한병화 위원께서는 네. 이게 저기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하시지만 거의 환경운동가 수준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환경운동가 네? 전혀 아닙니다. 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시는데. 자, 그래서 지금 네. 어제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주식한 친구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막 계속 보면서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20% 막 이렇게 오른 친구들이 다 그쪽 동네 이른바 뭐죠 풍력이니 뭐 수소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반응이 좀 어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꼭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 뭐 그린뉴딜 뭐 이쪽 관련해서 계속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요 상황은 지금 어떻게 좀 우리가 이게 이제 봐야 됩니까? 그 한병화 위원 얘기는 네. 이게 한국만의 그 어떤 정책 이슈가 아니고. 글로벌 트렌드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외국도 지금 이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과열된 상황입니까? 뭐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미 그 나와 있는 팩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주식들이 특히 이제 극적으로 저렇게 급등했던 이유가 우리만 그랬다면 사실은 상승 강도는 훨씬 낮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유럽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미국은 이제 바이든의 정책들 이런 것들이 과거의 경기 위기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과거의 네. 경기 위기가 왔을 때는 당장의 어려운 산업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구시대 산업들 위주로 부양책들이 나왔었죠. 뭐 오바마 때도 그린 뉴딜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거의 네. 대부분이 이제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구시대 산업들을 도와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유럽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구시대 산업보다는 미래 산업들을 다 택했던 거죠. 그리고 그 미래 산업의 이제 핵심이 뭐 디지털, 바이오, 그다음에 그린 요 세 가지로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이 효과가 굉장히 극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중에서도 네. 뭐 보니까 유럽이 어쨌든 가장 그 크게 예산 편성도 하고 좀 치고 나간다라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전기차 쪽에 그 모멘텀 같은 것들도 유럽 쪽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유럽이 그린 딜 구조로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떤 겁니까?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자동차 판매가 급감을 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 로비 단체죠. 로비 단체가 EU 집행부에다가 지금 이제 징벌적인 탄소 배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EU에서 예. 요거를 좀 완화든지 아니면 좀 연기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EU 어떤 국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 사인을 안 줬고요. 오히려 각 국가별 그 코로나 부양책을 보면 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책들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아유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좀 팔자. 뭐 네. 이런 위기 국면에서도 그런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시그널인 거죠. 예, 그래서 과거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럽이 제일 이제 선제적이기도 하고 제일 대규모로 이제 그린 쪽을 추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체로 순서가 뭐 미국입니까 그 다음이?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은 뭐 전혀 그 일도 관련된 정책을 없어요.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네. 트럼프는 아마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럴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기대하는 것은 바이든이고요. 바이든은 2조 달러를 발표를 했죠. 4년간 2조 달러니까 저번에도 네.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우리 그린 뉴딜 73조잖아요. 73조인데 네. 2025년까지고요. 그 중에서 과거에서 이제 반복되어 오던 예산을 제외하면 한 30조에 40조 정도예요. 예. 2조 달러면 2200조인가요? 예. 예, 뭐 규모 경제의 규모의 차이, 뭐 그다음에 전력 산업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쏟아붓겠다고 하는 돈이 매우 초라하죠. 예, 초라합니다. 뭐 사실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나마 이제 이거라도 기틀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네. 시장이 이제 좋아하고 이게 좀 이 에너지 전환, 그린 산업의 이 물꼬가 트이겠구나 하고 이제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우리 뭐 이렇게 관제 펀드니 이거 하다가 많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세계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에서 이미 반환점을 돌았어요. 글로벌 이 그린 산업의 이걸 경주에 비례하자면 네. 다른 데는 이미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제 막 출발해서 네. 동력이 지금 걸리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비이클에 대해서는 논점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차치하자고요. 그게 뭐 정부 주도의 뭐 뉴딜 펀드가 맞니 아니니 이 얘기를 하면 좀 또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단지 이제 어떤 그린에 관련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어떤 그 진도로 따지면 이제 우리는 막 출발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제가 하나 비건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뭐 아마 그 테슬라 투자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테슬라가 상장을 이제 2010년도에 했거든요. 예. 10년도 했는데 테슬라 상장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예. 캘리포니아와 오바마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어서 네. 그 크레딧이라는 걸 팔 수가 있거든요. 예. 다른 업체들한테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오바마 때 그 경기 부양안이 나왔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여러 그린 산업들을 도와주는 안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론 개런티라는 게 있습니다. 론 개런티?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이 빌려주는 기업들의 대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서준다는 네. 거예요. 잘못되면 정부가 다 갚아준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바마가 그 솔린드라라는 방막 태양전지 회사에 굉장히 공을 들였었거든요. 그 선거 되기 전에도 갔었고 끝나고 난 뒤에도 가고 이런데 이제 그 회사는 부도가 났죠. 그 스캔들 될 뻔했어요. 네, 스캔들 예. 될 뻔해서 이제 탄핵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오바마는 이제 전혀 거기 굴하지 않고 모든 그린 산업들에 다 론 개런티를 적용을 해줬어요. 특히 예. 테슬라가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실은 테슬라가 공장을 지어서 지금의 이제 테슬라 중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론 개런티라는 것 자체도 없잖아요. 예. 어떤 정부가 막 거의 무제한적으로 책임을 지고 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 강도 그게 10년 전의 일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하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 그린 관련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이 아직도 미미하다. 그럼 더 미미하다기보다는 뭐 많이 좀 부족하다. 예. 근데 네. 어쨌든 조금 저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그 이제 그 한병화 의원 리포트 이게 언제 나온 리포트죠? 주신 리포트가 글로벌 그린 뉴딜 시대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재가 해상 풍력과 수소차에 주목한다 이런 건데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해상 풍력은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예. 시범 단지만 예. 그 한 60메가 정도 예. 제주도에 있는 상태고요. 그 서남에 이제 조금 또 있고요. 예. 네, 근데 뭐 겨우 해야 이제 100메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죠. 해외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해상 풍력이 어느 정도 규모고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해외는 발전인지. 주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해상 풍력은 예. 시작이 됐고 유럽에 지금
올 연말 기준되면 아마 20기가 아까 예. 조금 넘을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2023년부터 예.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이 되고요. 요즘은 아시아권까지 퍼져서 대만은 이미 15기가를 예. 갖다가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15기가면 우리 발전 쪽으로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얼마죠? 지금 제일 우리가 제일 큰 게 이제 1400메가 APR 1400이 예. 1400메가 아니고 1.4기가죠. 그러니까 한 기가요. 예. 그러니까 10개 APR 1400에 10개 조금 넘는 거를 이제 대만에서 해상 풍력으로 네, 네,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상 풍력이라고 네. 하면 그냥 바닷가에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바다 위에 세우는 거죠. 네, 바다 위에 나가죠. 그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까? 그 뭐 땅 바닷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냥 해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육상 풍력의 발전 효율을 한 20% 중반에서 아주 많이 나오면 한 30% 수준까지 예. 나오거든요. 근데 해상은 뭐 우리 같은 케이스는 한 20% 후반 정도 이런 거 되는데 영국이나 이렇게 유럽 쪽에 바람 많이 부는 지역은 50에서 한 60%까지 나옵니다. 효율이. 그 정도면은 지금 석탄이나 천연가스 못지않은 발전 효율이죠. 네,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다른데 어쨌든 그 50% 60% 뭐 돈 들인 거에 비해서요? 아니면 뭐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용 효율. 아, 그러면 24시간 중에 그렇죠. 50-60% 네, 계속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야,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이제 대관령이나 이런 데 가면 유성풍이 네, 있잖아. 네, 네, 네. 그래서 경치는 좋은데 돌아가는 놈도 있고 안 돌아가는 놈도 있고 네. 저게 뭐 이렇게 발전이 되나? 솔직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문외 아니니까. 근데 그 뭐 어디 배 뭐 무슨 바지선에 뛰어나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바다 위에. 아, 그거는 이제 하부 구조물을 갖다가 바닥에다 설치. 박어요? 이게 저 예를면 해저 깊이에서 해저에 네, 있는 거기다가 이제 얕은 바다만 되겠네, 그죠? 그렇죠. 이제 수심이 아주 깊으면 안 되고 요즘은 이제 그 깊은 수심에 하기 위해서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는 네네네. 것을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박는 게 아니고 그냥 띄워져 네, 있는데 그냥 위쪽에 띄워져서 케이블로 이제 바닥에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단계인데 예. 그것도 지금 이미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네. 울산 지역에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한 그 JV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거기서 또 발전한다고 해서 그럼 뭐 무선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선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케이블은 당연히 들어가죠. 해저 케이블이 들어가게 해저 되고요. 케이블이 또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요즘 우리 시장에서도 해저 케이블 관련된 종목들도 좋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부유식으로 하면 그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태양광이 한참 뭐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전체 양으로 따지면 태양광이 아직도 훨씬 더 큰 거 아니에요? 아직도 큰 건 아니고요. 이제 네. 태양광이 최근에 이제 풍력 설치량보다 연간 설치량이 커졌죠. 커졌고 앞으로도 태양광이 풍력 설치량보다 큽니다. 계속. 왜냐하면 태양광은 풍력에 네. 비해서 이제 설치할 부분들이 많죠. 많으니까. 뭐 지붕 위에도 할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글로벌 그린 뉴딜의 공통 분모를 찾자면 네. 해상 풍력과 이제 수소 또는 수소차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유럽이 일단 이 그린 뉴딜의 핵심으로 이제 그 그린 수소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을 네. 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유럽은 이제 해상 풍력에다 붙일 생각입니다. 그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수소와 해상 풍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 때 지금은 이제 천연가스를 갖다가 괴질에서 만들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글로벌 수소 생산의 95%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소는 깨끗한 에너지원이 아니죠. 그렇게 예. 되면 근데 이제 물을 갖다가 분해하면 수소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물을 이제 분해할 때 쓰는 전력을 예. 깨끗한 전력으로 쓰면 이제 깨끗한 수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이게 완벽한 클린 에너지 시스템이 된다는 것은 예전부터 이제 했던 얘기인데 예. 그동안 이제 이게 힘들었던 게 재생에너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수소를 만들어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개질 수소랑 뭐 한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예. 이제 워낙 그 재생에너지 단가가 떨어지고 특히 대규모 전력을 만들 수 있는 해상풍력의 단가가 예. 많이 떨어졌죠. 지금은 이제는 유럽에서 이미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시작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더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그 시스템만 좀 대량 생산하게끔 하게 되면 이게 단기간에 그린 수소와 천연가스 개질 수소가 같아지는 시점이 온다고 네. 판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그린 뉴딜 안에 그린 유럽의 그린 딜 안에 대규모 이 그린 수소에 대한 투자가 포함이 되었죠. 그게 수전해가 거기서 나온 거군요. 수전해, 예, 수전해 장치가 이제 거기서 네. 수전해 장치가 뭐예요? 그 설명을 저쪽에다 물어보십시다. 물을 분해해서 물을 분해해서 네. 수소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아, 그 수전해라고 그래요. 네, 그 수전해 장치고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죠. 한 20년간 거의 네. 4천억 유로를 갖다가 투자할 예정이고요. 4천억 유로? 4천억 유로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올해 그 코로나 예산에 예. 90억 유로를 포함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예. 프랑스도 어저께 이제 발표한 안에 보면 거의 한 40억 유로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그린 수소 쪽을 하는 쪽으로 이미 이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번 코로나로 인한 이 그린 뉴딜 붐 때문에 네. 수소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산업이 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작년 초만 하더라도 수소 이거 뭐 우리만 하고 뭐 우리 네. 정부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 토론도 엄청 격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수소 이거 뭐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가 바뀌었길래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수소 하는지 난 잘 그것도. 네? 그리고 이제 그 더 중요한 것은 네. 그러면. 왜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굳이 수소를 만들려고 하느냐 네. 이거죠 이제 핵심인데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EU의 이 정책의 제일 최상위 정책이 뭐냐면 네. 탄소 배출 제로예요. 네.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EU의 표현을 빌리자면 넷 제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제조업이 있잖아요. 네. 그 제조업들을 위해서는 이제 상쇄하는 다른 여러 가지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 마이너스 네. 탄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050년까지는 전 산업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네네. 것이 이제 EU의 목표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아까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린 그 완성차 업체들이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는 이유가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최상위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어긋난다. 네. 당신들을 도와주게 되면 차라리 전기차를 도와줄게. 이제 네. 이렇게 된 거고요. 탄소 배출 순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전력은 재생에너지 100%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재생에너지 100% 시스템은 유럽에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상태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독일만 하더라도 지금 한 60% 가까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네. 뭐 수력이 있는 스웨덴 뭐 이런 스위스. 스위스도 뭐 그렇고 한 뭐 7, 80%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거의 근접할 것 같아요. 석유 석탄 이런 거 안 쓴다는 얘기? 안 쓴다는 가스도 거죠. 안 쓰고 원전까지도 안 쓰고요. 가스도 뭐 당연히 이제 퇴출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예. 문제가 되냐면 그리드가 전력망 자체가 네.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죠. 예.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온앤오프,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양광이 세게 불거나 이러면 전력이 확 몰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끊어내게 됩니다. 전력망을 네.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걸 이제 컬테일먼트라고 하는데 예. 그 컬테일먼트를 해야지 이제 전력망이 안정이 되고 작년에 이제 독일에서만 이 컬테일먼트를 위해서 그 쓴 예산이 5억 유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썼으면 5억 유로 정도의 값어치 있는 에너지가 되는데 오히려 보상을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끊어내버리니까 예. 사업자들한테 이제 그렇죠. 돌려주는 거고 그 네. 사업자들은 전력 요금에 그걸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부담이 되는 비용이네요. 때문에 이걸 이제 재생에너지 100% 가는 것에는 무조건 저장이 필수적이구나. 버리지 말고 저장을 하자 이거죠. 근데 이제 EU 같은 케이스는 원래는 ESS 아니면 수소 정도 예. 저장할 수가 있는데 ESS는
이제 배터리 쪽을 이제 전기차 쪽을 너무 많이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네.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부족하거든요 배터리가.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진도가 안 나간다. 예, 이거는 전기차 쪽으로 놔두고 예. 수소를 우리가 하자. 아. 그런데 이제 수소를 할 때 그럼 재생에너지를 어디에다 붙일 것이냐? 이유는 이제 해상풍력의 넘버 원, 투, 쓰리가 다 EU에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장치도 다 EU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EU가 이렇게 선택을 하자마자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네, 네. 수소라는 것이 이제 그린 수소가 글로벌 이제 표준화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가스를 개질해서 하는 그런 그렇죠. 그건 무슨 수소라 그럽니까? 그건 이제 그레이 수소라. 그레이 수소. 아.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가는데 아. 그렇죠. 그 EU의 어떤 굉장히 큰 정책적인 그 뭐 네. 자금이라든지 이런 네네네. 게 투하가 된다 이런 거죠. 네. 이제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뭐 막 돌 때는 막 돌고 햇빛 좋을 때는 막 생산되는데 그거 남는 거는 ESS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렇죠. ESS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소로 저장을 하면 훨씬 더 이동이나 뭐 이런 것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수소로 간다 이런 빙고. 거죠. 네. 그러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도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또 수소차 아니에요? 수소차. 네. 수소차는 그 전기차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 확대될 것 같아요. 우린 뭐 이번에 보니까 그린뉴딜 한다고 뭐 수소 충전소 뭐 전국에 뭐 엄청 만들고 그러는데 누구는 그거 만들어서 나중에 그거 뽑아내려면 엄청 힘들 걸 뭐 그런 아주 비관적인 얘기도 하시고 그러던데요. 수소차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드릴 말 니콜라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니콜라에 대해서 자꾸 뭐 이게 사기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니콜라 주식 볼 필요 없으십니다. 볼 필요 없다고요? 볼 필요 없으세요. 그 팔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 네. 뭐라고 말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샀는데 어떻게 안 보죠? 그러니까 사셨어요? 아니 그건 난 아니고 니콜라를 보시고 국내의 네. 수소차 관련주들 또는 수소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아 니콜라가 빠지면 네. 이것도 빠진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의 아이콘으로 보고 지금도 이제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네. 테슬라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벤치마크 테슬라밖에 없었었어요. 전기차 예. 쪽에서 네. 볼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니콜라의 지금 상장을 보면 현대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요타도 있고 특히 네. 현대차의 이 수소차 관련된 기술과 능력은 니콜라하고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 니콜라를 팔로우하느냐 네. 그럴 필요 없이 현대차의 수소 전략이 어떤지. 또는 EU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수소 관련된 기업들. 산업 정책들이 어떤지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팔로우 하시는 게 예. 또는 이제 중국의 또 수소차 전략 중국도 요즘 또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쪽을 이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니콜라에 대해서 과대하게 예, 가능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꽤 있어요. 테슬라가 빠지면은 우리 코스닥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전기차 생태계에 있는 회사들의 네,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등치 관계가 상당히 한다. 수소 생태계는 니콜라가 대표이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으로 제일 높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니콜라 빠지면 우리 또 수소 빠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네. 뭐 그렇다고 니콜라가 안 좋은 회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대신 이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의 수소차 관련된 능력이 좀 탁월하다. 대한민국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그 수소 그린 수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EU에서는 왜 수소차가 안 나옵니까? EU도 지금 상용차 위주로 해서 수소차 예. 스타트업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있고 아직은 EU는 이제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좀 그게 정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당연히 이제 수소를 만들어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우리는 이제 그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고 네. 수소차 또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만 미리 했던 거죠. 그레이 수소를 써서요. 그래서 그 점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 점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어. 처음부터 사실은 많은 비판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국내의 이런 우리 정부의 수소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점을 들고 반대합니다. 아, 유럽처럼 그냥 펀더멘탈을 강화해서 그린 수소를 그렇죠. 만드는 그 생태계를 먼저 만들고 수소 차도하고 충전소를 해야 되는데 당연합니다. 예. 우리는 그레이 수소를 가지고 수소차, 수소 충전소 이 생태계를 먼저 만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EU의 이 그린 수소 전략 예. 발표가 대한민국의 정책을 살리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만약에 EU가 저런 그린 수소 정책을 들고 나와서 예산을 진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 그린 수소의 생태계를 만들지 않았다면 예. 맨 마지막 끝단에 있는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 발전 이런 것들이 생존이 사실 불투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왜 김세훈 전무 나오셨을까 현대차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자기 요즘 편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표준을 갖다가 EU가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이 엔드 유저단의 산업들도 수소가 많아지니까 깨끗한 수소가 네. 충분히 이제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수소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차 쪽에서는 예.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 안 할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체들이 좀 고평가를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뭐 해외 쪽에서도 이제 러브콜도 굉장히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수소 그린 수소 인프라가 우리가 좀 늦었다 하더라도 그 제품부터 만든 거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뭐 한 10년 전에 전기차 만들었는데 전기차가 그린 전기 하기야 뭐 충전소 다 만들고 나서 테슬라 만들기 시작했으면은 좀 그건 안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겠지. 정프로 대박. 네? 왜요? 제가 그런 논리를 썼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에 네. 막 이렇게 차를 만들 때 사람들 네. 다 그랬거든요. 야 무슨 충전은 지금 뭐 석탄이나 저기 천연가스 뭐 이런 화석 연료로 하는데 네. 무슨 전기차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테슬라가 그때 안 했으면 네. 지금의 이런 시대가 오지를 않았겠죠. 수소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수소차도 어쨌든 잘하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기술을 쌓고 네. 밸류체인들을 발전시켜서 잘 해놓으면 네. 결국은 이 그린 수소 시대가 온다. 이제 네.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걸 문을 이제 EU가 열어버린 것이죠. 그럼 이제 생산단에서는 그 태양광이랑 풍력 두 개가 이제 제일 핵심인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풍력이 훨씬 더 관심 많이 받는 거는 EU는 이제 그렇게 이제 풍력 쪽, 해상 풍력을 이제 네. 달려고 하는 거고요. 네. 태양광도 당연히 그 니콜라 같은 케이스는 네. 한화하고 연계를 해서 네. 700개 정도를 깔 예정입니다.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 다 그린 수소로 깝니다. 네. 근데 그 그린 수소에는 이제 한화의 태양광 모듈이 아 그래요 네. 올라가게 됩니다. 뭐가 더 전망이 좋은 거예요? 풍력이랑 태양광. 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거든요 지금. 재생에너지는 이거는 이제 바이든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예. 풍력, 태양광 가릴 거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아, 이분도 네. 저분 같은데 저기 저 하나금융 투자 아, 네이버 카카오 네, 네이버 카카오 뭐 사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둘 다 사세요. 그거 하고 근데 바이든이 안 되면 네. 안 되면 참 안 되면 풍력이 훨씬 좋죠. 왜? 안 되면? 예.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풍력 좋아해? 누구요? 트럼프. 아 트럼프 아니요 트럼프가 그게 아니고 풍력은 네. 그 태양광은 중국발 공급과잉이 심하거든요. 네. 중국발 네. 공급과잉이 심해서 제가 이제 항상 재생에너지 얘기할 때 풍력부터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그만큼 이제 공급과잉이 심하기 때문에 계속 뭐 단가도 안 좋았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 좀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되게 되면 수요가 단기간에 급상승하게 됩니다. 미국발 네. 수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공급과잉의 그 이슈를 굉장히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태양광은? 태양광은요. 근데 풍력은 이미 이 중국발 공급과잉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중국에 많은 캐파들이 있지만 밖으로 수출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업황이 좋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풍력 주식이 더 좋긴 하겠지만 네. 태양광 주식도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엄청난 이 수요 증가가 그러니까 때문에.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하고 싶은데 트럼프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아 그러면 태양광을 하지 말고 풍력을 해야 되겠네. 네. 그 논리대로 하면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아, 생산 단계는 제가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했으면 걔를 네. 어디론가 끌어가든지 뭐 중간 단계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다못해 뭐 전선 만든 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뭐 변환을 뭐 몇 볼트를 몇 볼트로 해갖고 뭐 송전하는 데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뭐 어떤 쪽이 좀
전망이 지금 네. 우리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까지도 다 지금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제가 그래요? 뭐 종목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전선주들. 전선. 네. 네. 그다음에 뭐 인버터라든지. 전선이나 인버터가 과거에 무슨 저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안 썼지 뭐. 애들이랑 다르진 않죠. 똑같죠. 해저 케이블은 좀 다르죠. 아,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을 이제 할 수 있는 업체는 매우 글로벌리도 원래 해저 케이블은 뭐에 쓰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이제 주로 이제 뭐 그 국가 뭐 통신선 뭐 이런 거 국가간 뭐 주로 통신선으로 사실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네. 압력이 높은 지역에다 이제 밑에 까는 고정해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고압 전력으로 아주 두꺼우면서 좀 특별한 이 밖에 피복을 얹혀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또 길잖아요, 길이가. 네. 그래서 이 전선은 이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생산 캐파가 엄청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장의 규모를 따라갈 수 있는 데가 글로벌 전체에서도 몇 개 안 됩니다. 아, 그러네. 이게 길어지면 이게 단절해서 이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아, 케이블이라는 게 쭉 아, 한 계속 연결돼 네.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네. 아. 네, 붙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타깝다는 거죠. 네. 그마저도 우리 회사가 잘합니다. 네? 그마저도 우리 회사가 아, 그 잘합니다. 전선 아, 잘 우리 기업들이 해저 케이블도 우리가 잘 하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김프로 말씀하신 그 바다의 이제 하부 구조물, 네. 타워. 우리가 못하는 건 이제 터빈 발전기를 네. 그게 핵심 아니에요? 좀 예, 좀 낮긴 한데 네. 뭐 그래도 뭐 그것도 업체가 두 개나 있으니까. 네. 키우면 되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생각 이렇게 이게 보면 이제 바람개비 네. 돌아가잖아요. 네. 이게 블레이드라 그런가요? 이거 네. 블레이드라 그러고 이게 기둥을 타워라 그러고 밑에 이제 그 부착시킨 걸 하부 구조물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 이렇게 크게 기술력이 뭐 엄청난 겁니까? 그게 솔직히 조선 기자재 하던 데서 만들고 그런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진입장벽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 운반하려면은 네. 그 운반비가 더 들겠더라고. 그래서 대만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아, 그러면 그, 솔직히 야 거기도 철강 회사들 있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 나라 기업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날개나 타워 뭐 이런 거는. 응.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참 대한민국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해상 폭력의 하부 구조물이 네. 하부 구조물은 우리 이제 특히 흔히 얘기하는 오일 앤 가스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해양 플랜트들. 예. 우리나라가 싹쓸이 했었잖아요, 한때. 예? 우리나라 아, 해양 플랜트. 중공업 회사들이 싹쓸이를 했었잖아요. 싹쓸이했죠. 해양 플랜트들.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뭐 일부 업체는 뭐 아직도 뭐 안 좋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그 정도로 그 시장을 우리가 지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해양 오일 앤 가스의 해양 플랜트의 구조물과 해상 폭력의 구조물이 다르질 않습니다. 특별하게.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한 10년 이상에서 이 지배하던 이 기술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업체들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해상 폭력이. 시장만 열리기만 하면 네네. 사실은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역을 우리가 최소한 다 이제 할 수 있는 이미 지금 대만에서 그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대만에 이제 우리 업체 하나가 또 들어가 있고. 대만은 갑자기 그 통역 그냥 전 해양을 다 중국 쪽 연안은 다 풍력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니까. 그래서 대만에는 로컬 컨텐츠 룰이 있거든요. 네. 자국 내에서 해야 되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부 구조물이나 타워 같은 경우는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실은 해야지 그 로컬 컨텐츠를 맞출 수 있는데 네. 이제 산업이 없으니까 네. 뭐 타워도 우리 업체가 해주고. 네. 그 하부 구조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 날라주고 예, 일부 이제 시험 삼아서 대만 업체를 한번 시켜봤는데 안 되는 돼요? 거죠. 안 돼서 우리 업체가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이제 실러 날라주고 있는 네. 지금 그런 이제 형편입니다. 제가 뭐 자꾸 딴지를 걸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검증 차원에서 네. 말씀드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네. 마십시오. 자 이제 네. 케이블 타고 전기가 이제 왔다 치고요. 그럼 이제 수소나 혹은 뭐 전기가 이제 왔을 때 걔를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쓰려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자동차 아니면 뭐 집에서 그냥 쓰는 전기 뭐 이 정도겠네요, 그죠? 네. 다른 게 뭐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럼 집에서 쓰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수소 자동차나 전기차를 어 어제 충전소 같은 게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프라 깔려야죠. 네. 그거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잘합니까 혹시? 아닙니다. 그 그건 안 돼요? 충전소는 대부분 다 해외에 의존하고 있죠. 유럽 업체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수입한 이런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량들이 나면서 예. 충전소들이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뭐 다시 쓰고 막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돼요. 네. 기계 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잘 된 데가 없잖아요. 네. 다만 이제 아직 그 기술에 대한 이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습득이 안 됐기 때문이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는 견제에는 해외 업체와 네. JV 같은 걸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정부가 좀 유도를 하면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은 뭐 해외에서 직접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코로나 국면이고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뭐 충전 그 시설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문제는 시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제 아는 분이 이제 그 넥소를 타세요. 넥소? 수소. 네, 수소 전지차를 타시는데 이제 여의도에 그 국회 앞에 있죠. 국회 앞에. 네,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한 5분이면 충전할 줄 알았고 수소라 그냥 그 LPG 가스 넣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그렇지 말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한 30분 걸린대. 예, 한 2-30분 걸리고 수소 충전하는데? 예. 수소는 주유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충전만 하는 데는 5분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압력이 압력이 이게 고압이기 때문에 압력이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시간을 좀 기다렸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분이 아예 없었으면 맞아요. 좀 일찍 충전이 된대요. 네. 근데 맞습니다. 앞에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충전하고 가면 그 다음에 이걸 아마 다시 그 충전소에서 그 높은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네. 네. 그래서 한 30-40분 걸리고. 그러면 그걸 여러 개 하면 되잖아. 네. 아, 그 탱크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은 여기도. 아직까지 네. 이제 이 충전기가 하나밖에 없는 것만 지금 보조금을 주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 페어로 두 개가 이제 이 할 수 있는 거를 보조금을 주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소 충전소에 그렇죠. 이게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장치를 따로 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충분히 보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크게 이제 다만 이제 수용성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도심이나 이런 데 충전소들이 좀 많아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극복해 그게 이제 뭐 터진다 그래 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뭐 또 주민들 네. 반대하고 뭐 그런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LPG라든지 네. 가스 스테이션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과 좀 연계를 해서 네. 좀 비교적 조금 주택까지 조금 떨어져 있는 요런 쪽들을 자연스럽게 좀 이제 융합을 시키는 네. 그런 쪽으로 아마 좀 풀어 나가게 되면 실제로 터지기도 합니까? 뭐 그 해외에서도 사례가 있긴 한데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뭐 충전을 하다가 갑자기 터진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반드시 무슨 어떤 에러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이런 케이스가 한 두 건 정도 있습니다. 해외에. 두 건.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저 택시 기사님들이 보면 이제 대부분 LPG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LPG 충전소들 가서 이제 하시는데 만약에 택시가 수소차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전환이 되면은 LPG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LPG 충전소에 한 섹션은 LPG로 하고 한 섹션은 수소로 네. 하면은 일단 갑자기 뭐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뭐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도 수소 택시, 예. 버스 이런 이제 대중교통 쪽으로 상용적으로 예, 많이 지금 확대하려고 예.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도 좀 주고 연료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정책을 네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소 탱크 같은 건 우리나라가 잘 만들 수는 있습니까? 네, 그거는 뭐 이미 국산화가 되어 있어서 탱크 같은 거는 예, 탱크는 지금 국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 저 한병화 의원이 참 오랫동안 이걸 집착을 했거든. 수소, 풍력, 전기차. 그래가지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아, 예전에 관심 못 받았을 때. 아니 관심 못 받은 게 아니라 주가가 떡락을 했었지. 그 저기 2017년 이후에 그죠? 트럼프 당선됐을 때 급락했었죠. 네. 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네네. 부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바빠지신 것 같은데. 네. 아 현대 니콜라를 보지 말고 현대차 같은 걸 보라는 그 얘기가
우리 뭐 주가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나도 솔직히 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해외로 수출할 만한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풍력 플랜트 같은 거, 풍력 밑에 구조물 그런 거, 그 다음에 수소 뭐 차, 그 다음에 또 수출이 용이한 혹은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건 뭐 있습니까 산업? 이미 저희가 그린 쪽 산업에서 잘하고 있어요. 네. 태양광 하나 잘하지 않습니까? 아, 참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는 뭐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네네. 풍력은 뭐 아직 그 터빈 업체는 해외로 나가진 않고 있으나 네. 지금 어쨌든 기술력이 있는 상태라서 네. 조금만 뒷받침하면 아시아 지역은 충분히 이제 수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풍력 터빈. 네. 네. 그다음에 타워나 뭐 하부 구조물은 뭐 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그럼 글로벌이고. 예, 그다음에 수소차 뭐 당연히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그러니까 발전용은 아직 전 세계 시장이 크게 열리지는 않았어요. 네. 않았는데 우리 업체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에 우리 업체가 충분히 나가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네. 지금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이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그린 산업이라는 게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깨끗하게 살자, 환경 뭐 친화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약간 선택 과목 같은 느낌이었거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900년 초반,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석탄 중심의 산업혁명이 시작됐잖아요. 한 100년 그거로 왔어요. 거의 네네네. 석탄 위주로, 탄소 위주로 이 체계가. 근데 이게 이제 100년 동안 하던 것을 네. 앞으로 50년 안에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탄소를 100년 동안 배출했는데 그 반의 기간에 이걸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업이 얼마나 크게 발전하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미 지금 전력 산업 쪽에서 보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간 투자액이 다른 모든 발전은 다 합친 거에 두 배입니다. 두 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큰 산업이고 거기에 뭐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 발전, 전기차 이런 부분까지 따지면 제가 이제 그런 리포트도 줬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비즈니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비즈니스보다 2027년 되면 더 커진다. 아, 그러니까 LG 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비즈니스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그럼요. 그걸 더 넘어간다는 그럼 얘기예요? 더 넘어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헤게모니 싸움이고 네. 이 경쟁에서 지게 되면 네. 국가 전체가 1위 국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EU도 5천억 유로를 갖다가 단기간에 코로나 부양안에 그린 산업을 하겠다고 하고 바이든도 2조 달러를 얘기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뭐 친환경 뭐 미세먼지 뭐 이런 이슈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 근데 저 한 가지만 더요. 그 미국 시장에도 뭐 이 풍력이라든지 뭐 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상장 업체들 있잖아요. 네. 발전하는 업체들도 네. 있고 거기에 뭐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 회사 주가를 보면은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약간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최근에 주가 좀 빠지고 또 막 그런데 그런 주식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ETF가 있어요. 예. TAN, 탄. 탄. 그거는 이제 태양광, 글로벌 태양광 업체들 모아놓은 ETF. 네. 그 다음에 FAN, FAN. 예. 그거는 이제 풍력 업체들 모아놓은 ETF. 그 다음에 NEX라는 게 있어요. New Energy Index라고 해서. 예. 그 세 개를 보시면, 예. 날라갔죠. 날라간 게 아니라 날라가고 있어요. 위로 날라가고 있는 거죠. 네, 날라가고 있고요. 이미 사실은 뭐 그런 주가들만 보면 네. 사실은 뭐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바람이라기보다는 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바이든 자체가. 아 근데 주가가 빠지면은 바이든 가능성이 많고 그죠? 그 주식 시장에 관한 한 트럼프가 역대급이니까 주식 시장을 태워놨는데 전체 지수가 근데 네. 지수를 보지 말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나 종목들의 추이를 보면은 거기에 힌트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럼요. 예. 바이든이 되게 되면 네. 기존의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바이든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 기존 대비해서 3배 이상 커져야 됩니다. 예. 단기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할 것 없이 엄청난 수요 확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잘 꼭 아마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네. 우리 한병화 의원은 바이든이 되길 바라시겠네. 아이고 저 저도 끝으로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네. 지금 너무 좋은 산업인 건 알겠는데, 네. 지금은 괜찮은 시점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늘 마지막에 이런 질문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많이 올랐다는 의견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주가 많이 올랐죠. 네. 뭐 바닥에서 뭐 5배, 뭐 아니면 좀 열 배도 올랐습니다. 네.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 매매하지 마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앞으로 제가 50년간 일어날 스토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죠? 50년간 일어날 스토리고 주식으로 보면 네. 앞으로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후에 섹터별로 해서 피크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라는 게 성장률의 피크를 네. 말하는 거죠. 네. 그렇다는 말은 사실은 길게 보면 너무 많은 갈 길이 남은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네, 네. 우리는 이제 외국의 업체들 주가들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뭐 전기차든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올랐거든요. 2012년 기준이요? 12년입니다. 보통 보면 태양광 풍력도 그렇고 뭐 테슬라의 전기차도 보통 12년 정도부터 많이 올랐어요. 네. 그게 이제 리만의 휴유증을 극복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경기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 이제 그런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네.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시점이었거든요. 굉장히 지금 꾸준하게 올랐잖아요. 테슬라만 보셔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참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게 그동안 못 올랐잖아요. 네. 심지어 좋은 회사들까지도 네.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수직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 급등하게 되면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산업이. 그렇지. 네. 그래서 사자마자 파시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언제 사야 될지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좀 긴 프레임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네. 이게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이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0년 이후를 보고 사려니까 깝깝하긴 한데. 아니요, 아니요. 50년 갈 스토리니. 아, 50년 네. 동안 갈 네. 스토리다. 네. 스토리니 종목당 성장률의 피크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정도 더 남았다.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한병화 의원은 10년은 더 하십시오. 검증을 할 수 있지. 우리도 방송을 10년은 더 합시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 그린 뉴딜 관련된 예. 여러분의 많은 궁금증들을 저희가 좀 대신 어떻게 풀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게 1, 2년 혹은 뭐 1, 20년에 네. 끝날 얘기는 분명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큰 그림, 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진재생 에너지에 대한 산업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자, 그러면 그래요. 짧은 그림은 잠시 후에 네. 오실 염승환 차장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긴 얘기 해주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